오늘은 양주석 재판 읽어줄게요. 양주석 재판. 글은 정진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림은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옛날 어느 고을에 비단 장숙이 서방에 살았어. 이 비단을 다 팔고 와야지 이 서방은 좋은 비단을 잔뜩 구려서 이웃마을로 장사하러 갔단다. 이 서방은 산길을 오르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 아이고 다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가자. 마침 저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 소나무 옆에는 커다란 무덤과 돌을 깎아 만든 양주석이 있었지. 이 서방은 짐을 내려놓고 소나무에 기대앉았어.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깜빡 잠이 들었단다. 뾰롱 뾰롱 뽁쿡 뽁쿡. 이 서방은 새소리에 놀라 퍼뜩 잠수했어. 그런데 어쩜 좋아. 비단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어? 네. 비단이 어디 갔지? 이 서방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덤가를 샅샅이 살피고 양주석 주변도 몇 번이나 둘러보았지. 하지만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어. 이 서방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 내 비단 못 봤어? 비단이 없어졌다오. 아이고 저런, 우리 원님한테 한번 가보슈. 어려운 일 척척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분이라오. 이 서방은 얼른 원님에게 달려갔어. 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앞 무덤가에서 비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참으로 딱하구나. 원님은 뭔가를 꿀떨이 생각하더니 물었어. 비단을 잃어버렸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 옆에 망주석만 덜렁 서 있었고요. 여봐라, 당장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원님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했어. 물듯 하냐, 망주석에게 새로 물을 것이다. 원님들이 고속 소리치자 포줄대도 우물쭈물 망주석을 잡으러 나섰어. 포줄들이 망주석을 꽁꽁 묶고 끌고 왔어. 망주석 재판이 10달이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관하여 몰려들었어. 원님은 망주석에게 엄나게 따져 물었지. 망주석, 네 이놈, 너는 알렸다. 비단 보따리를 누가 가져갔으냐? 몇 번을 물었지만 망주석은 대답이 없었어. 아무런 망주석이 말할 리가 없잖아. 아무도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내 놈이 훔친 게로구나.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후족들은 망주석을 얼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지. 딱딱딱 우직근,
포졸들은 손이 아파 울먹울먹하고 곤장은 부러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가 났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어댔지. 바로 그때 원님이 집집하는 뜻이 말했어. 누가 감히 제빵을 비웃으냐? 방금 웃은 자들은 모두 감옥에, 감옥에 집어넣어라. 구경하던 사람들은 허들짝 놀라 싹싹 빌었어.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님이 이렇게 말하지 뭐야. 비자를 한 필씩 바치면 이분만은 용서해 주마.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느라 우왕좌왕했어. 도대체 비단을 어디서 구할지 여마주막에 비장 장수가 왔대요. 그리로 갑시다. 모두들 주막으로 모여가 나도 너도 비단을 샀어. 하하, 나는 이제 부자다. 연마을 비장 장수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 사람들은 비단을 들고 돌아와 원님에게 바쳤어. 원님은 이 서방에게 비단을 살펴보게 했어. 이럴 수가, 이건 제 비단입니다요. 그래서 원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어.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느냐? 요마을 비단 랑수에게 샀은지요. 원님은 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소졸들은 주막에 있던 비단 장수를 잡아왔어. 원님은 저렁저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지. 남의 비단을 훔치라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연마을 비단 장수가 바로 도둑이었던 거야. 비단 도둑은 원님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 원님,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비단을 되찾은 이 서방은 넙죽 절을 올렸어. 원님은 사람들에게 비단값을 돌려주었지. 역시 우리 원님이 최고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원님의 지혜를 감탄했단다. 이 서방은 깊은 마음으로 다시 비단 보따리를 지고 길을 떠났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아 다니며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망주석 재판 읽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 읽어줄게요. 안녕.